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이네요. 저희 3월에 처음으로 지금 찍는 리뷰인데 근데 더워요. 네, 맞아요. 굉장히 날씨가 빨리 풀렸고 올해 겨울에는 별로 그렇게 심하게 춥지 맞아요. 않은 상태로 지나갔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도 만날 때는 겨울 촬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둘 다 뭐 약간 봄같이 네, 네, 맞아요. 외투도 뭐 안 입고 그냥 이 상태로 오시고 네, 맞아요. 네, 저 얇은 거 하나 저도 네. 좀 좁게 하나 이렇게 입고 왔는데 정말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근데 다 좋은데 미세먼지 때문에 어 네. 무슨 삐삐 정말 한 4명 5명 모였으면 시끄러워. 맞아요. 국가 재난 같은 느낌. 재난이에요, 재난. 네, 진짜 재난이죠. 네, 그래서 다 좋은데 봄이 왔는데 즐길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미세먼지. 아, 이것 때문에 정말 아주 요새 그저께인가 뭘 못 하겠어요. 저 뭐냐? 그저께인가 집에 있다가 딱 나왔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심한 거 같아요. 진짜 뿌옇게 안 보여요. 아, 이건 좀 진짜 좀 심한 거. 그렇습니다. 같아요. 봄이 왔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좀 약간 안타까우면서도 5월 첫주만 기다려야 되나? 네, 뭐 그래야죠. 노동자. 이게 봄에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심해지는 네, 걸로 심해요. 봐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봄이 왔는데 봄을 만끽까지 못하는 이 좀 안타까움을 빨리빨리 조속히 네. 네,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저 그 해외가 아니고 야외 활동 같은 거 요새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잘 잡지를 못하잖아요. 잡아놨다가 미세먼지 너무 많으면은 그거를 하기도 뭐하고 취소하기도 뭐하니까 맞아요. 애초에 아예 잡지 않는데 저도 그래서 봄철에 이제 마라톤 같은 거 좀 신청을 하려고 해도 3월 달에 마라톤 신청하기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겁난다군요. 네. 그리고 저번에 또 그 밖에서 이제 마라톤 하시던 분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미세먼지 때문이다 아니다 근데 이게 뭐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튼 봄은 왔습니다만 즐길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네 집에서 기타 리뷰를 보시면서 좀 푸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미세먼지가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라면서 네, 네 저희는 LG 16으로 오늘 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저희가 처음이죠. LG. 맞아요. 네. 이게 LL은 워낙에 많이 했었고 다른 이제 뭐 전보 모델들도 뭐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께 좀 명확화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LJ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리즈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L 시리즈에 대해서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L 시리즈가 그 바디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그 영문명이 좀 나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LL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전보예요. 야마의 오리지널 전보. 그래서 LL 하면 그냥 라지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크다. 완전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마 오리지널 전보가 LL로 기본적으로 드레드넛 같이 생겼지만 이상하게 왠지 더 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사실 드레드넛이 아니고 그냥 큰 기타예요. 오리지널 전보. 네, 완전 큰 기타. 그리고 지금 LJ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전보긴 한데 이게 그냥 전보가 아니고 풀 전보가 아니고 미디엄 전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보 보시면은 이 LJ가 이거 전보면은 LL보다 큰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놓고 보면 LL이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실제로 그립감은 이게 더 크게 느껴져요. 네, 이 엉덩이 때문에. 맞아요, 네, 엉덩이 때문에. 허리가 훨씬... 쏙 들어가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울림의 크기로 비교해봤을 때 LL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LJ 미디엄 전보, 그 다음에 LS가 나와요. 이 스몰 맞아요. 바디인데 이 스몰 바디도 다른 브랜드의 스몰보다는 그렇게 스몰하진 않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X라고 컷어웨이가 들어가는데 이 컷어웨이는 각각의 모델명에 붙습니다. LLX, 그렇죠. LJX, LSX 모델명 발음하다 보면 입이 아파요. LLX. 네, LLX, LJX, LXX, LSX 잠깐만요, 아니요. LSX, L 시리즈가 굉장히 아니야. 우리 이런 거에 반응하지 마. 아니, 그러지 마, 정말. 아니, 이러지 마, 이 아저씨야. 아, 너 뭐, 내가 뭘 했는데. 뭐라고 했잖아. 잘 못 알아들어서. 뭐라 다시 얘기해줘요? 네. LLX, LJX, LSX 알겠죠? 네. 자, 이 LJ16은 하여튼 그래서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미디엄 전부 L 시리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131만 원의 가격에 할인 적용된 가격 110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원산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4cm, 무게 2.29kg, 두께 118mm, 구프레 뒤뜰레 74mm, 미디엄 점보 쉐입이고요. 그리고 솔리드 앵겔만스 플러스 ARE 상판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로즈우드 축구판의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돼서 아주 반딱반딱합니다. 근데 저게 확실히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그 26이나 막 이런 36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결이 조금 덜 고와요. 네, 네, 그런 게 좀 있죠. 네,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로즈우드 5플라이 4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유레아 너트에 44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은 400mm 반지름, 그 스케일 길이는 야마하 스탠다드 650mm, 20프렛까지 있고요. 패시브 시스템, SRT 피에조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에보니고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미세먼지 지옥 속에서 정말 공기가 팍 트이는 느낌? 너무 상쾌한데요, 소리가. 좋네요. 네. 근데 그 뭐 바디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형태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LL이랑은 약간 달라요. 좀 달라요. 네, 느낌이 네. 조금 달라요. 뭐 네. 뭐라고 어떻게 지금은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일단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뭔가 약간 그 LL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운드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확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면은 이 LJ 같은 경우에는 EQ의 대역대라든가 그런 밀고 나오는 사운드의 크기가 LL만큼 이렇게 부스트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맞아요. 조금 소규모로 뾰족하게 팍 치고 맞아요, 올라오는 맞아요. 그 느낌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LL이 되게 그냥 굵은 호수로 이렇게 뿌리는 느낌이라면 LJ 같은 경우에 살짝 요 앞에 막아갖고 좀 더 촤악 이런 느낌. 네. 좀 더 뾰족하게 쫙 밀려나오는 느낌 좋네요. 오늘 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좋네. 알겠어. 나 뭐가 다른지. 어떤 느낌인가요? 베이스 영역대가 네. 조금 더 부스트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LL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반적으로 싹 올라가 있다면 얘는 하이 영역대가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들리고 베이스 살짝 더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그 이 LL이 이런 느낌이면 얘는 요렇게 네, 약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운드 받아놓고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EQ를 주는 딱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 기본 장착이 되어 있다는 네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갈매기자 형태의 EQ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진짜 청량감, 상쾌함 이런 말이랑 딱 어울리는 그런 기타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LL에서 LG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미들이 조금 스쿱돼서 그런 느낌을 네, 줄 수 있겠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LL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사이즈적으로도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안을 지금 제시해주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그
LR16이 가지고 있는 쨍쨍한 소리 있죠. 네. 약간 강력한 소리. 네. 그 소리가 조금 빠져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 알맹이 같은 느낌? 그 사이즈에서 나오는 그 펀치력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죠. 맞아요, LR이. 맞아요. 네. 그게 이제 LR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체 불가능한 매력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거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사운드와 이런 사운드의 매력이 좀 약간 다른 배에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대안. 엄청 좋은. 엄청 좋은 보기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 네. 그렇습니다. 상큼하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이 사운드가 그 상쾌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게 이게 뭔가 LL에서 LL은 어떤 느낌이 나면은 그러니까 되게 본격적으로 약간 목욕하는 느낌이고 얘는 등목 촤우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더울 때 팍 한 방. 또 더운 거야. 지금 벌써 더워. 벌써 더워. 벌써 더워. 살게요. 아, 그거 꽤 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월 달에 사실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걷어내야 되는데. 아, 맞아요. 미세먼지 핑계로 밖에 안 나가는 거죠. 덧치는 거지. 네, 덧치는 거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 틀려줄 건가요? 네, 요거 또 광수. 광수? 네. 왜냐면 이 선택한 이유가 네. 얘가 이제 전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면 알겠습니다. 광수 듣고 올게요. 뿅!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범블미 범블미 이건 뭐지? 버즈비 오케이, 범블미 오케이. 아 어떻게 이거 잘라 나갈 것 같은데? 아 이거 하지마 하지마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광수와는 조금 다른 느낌. 약간 저는 유속이 좀 있는 상류 쪽의 느낌이 아닌가. 아. 좀 그런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약간 이렇게 뭐랄까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렇게 쫙쫙쫙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맞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은 그런 하류에 깊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약간 싹싹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감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네. 광수들과는 또 다른 약간 네, 느낌의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떤 물결이 물살의 흐름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뭐랄까 정말 청량감이 느껴질 만큼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맹이가 약간 작긴 하지만. 그 진짜 LL이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몰디브의 청량한 바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마하 L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 에디션. 뭐래? 그 흐름이 느껴지고 이 기운이 느껴지는. 아 근데 연어가 탁 튀어오를 때 그 이런 느낌. 팍 튀어올라서 곰이 탁 잡아가지고. 미치겠네. 아 시끄러. 네 그렇습니다. 네 연어 산란기 에디션 같이 네, 잘 봤고요. 점수 드릴게요. 점수 몇 대 몇? 9.0, 9.5. 네. 좋아. 9.5가 나왔어요. 네, 저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LL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쪽이 더 취향이 맞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녹음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 L의 단점, LL의 단점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네, 그 사운드와 부담스럽게 약간 튀어나온 EQ 대역을 어쨌든 정리정돈을 좀 해줘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장르별로 조금 다릅니다. 맞아요, 장르별로 좀 다른데 스트로크 더블링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럼 가요 편곡할 때 그럴 때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저는 9.5랑 9.0을 되게 고민했어요. 방금 되게 고민했는데 이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르적인 거. 네, 근데 요거는 게 그렇죠. 네, 제가 하는 게 저는 이제 LL이 좀 LL이 더 맞죠. 네, 네. 잘 맞아요. 그렇습니다. 소리 진짜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자기가 자주 쓰는 주법이라든가 해야 되는 장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명엄 씨 같이 좀 더 좀 주인공적인 플레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LL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확실히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로크 사운드나 좀 가요 편곡적으로 다양한 주법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이 LJ가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기타 LL에 이어서 또 하나의 또 큰 세계관을 감당해 줄 수 있는 LJ16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LJ26을 갈 건데 LJ26 대단한 기타에 그게 네.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딱 들었을 때 청량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타에 잘 어울리는 게스트를 모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 정말 즐거운 리뷰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음 시간 특별 게스트 기대해 주세요. 슈퍼스타가 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